네, 박범계 위원장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2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돕기 위해서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뒤로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했으나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길로 변함없이 주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원칙 있게, 소신 있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남자로, 부드러운 후보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한번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저는 10년간 정말 한 길로만 왔습니다. 어렵지만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나를 따르라 이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이웃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저 박범계, 고생 많이 한 박범계, 그렇지만 똑똑한 박범계 한번 선택 한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이 먹고 살 길,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대전이 먹고 살 길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정말로 지식 산업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서구에 출마하지만 대전시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두 분 다 장애인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달리했지만 늘 그분들 생각하면 역시 세상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소외받으신 분들, 사회적 약자, 그분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정치가 참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는 예전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범계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슴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우리 주부님들, 저도 역시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민생이 파탄이 난 거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공약 하나로 대통령이 됐는데 많은 기대를 했지만 어려워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노. 두 번째는 우리 충청도를 많이 흔들었잖아요. 세종시 수정,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 공약한 것을 헛공약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참 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1야당, 수권정당인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하면 어휴, 우리 고생한 놈, 고생한 친구 이렇게 하면서 등을 어루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생한 놈, 고생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